처음에 나오는 글루건은 뜨겁기는 한데 그렇게 막 엄청 뜨겁진 않아서 만질만한 정도긴 하잖아. 네, 지금은 2024년이고 폴드죠. 이건 폴드3입니다. 잠금을 풀어보면 웬 영상을 하나 볼 수 있는데요. 곰돌이가 등불을 들고 있는 영상이죠. 폴드3잖아요. 그럼 이 영상이 언제 찍혔냐면 2021년 9월입니다. 지금은 2024년 9월이고요. 3년 전이죠. 어느 날 엄마가 코스트코에서 이 곰돌이 인형을 사왔는데 문제는 곰돌이 인형이 들고 있는 이 등불. 이 등불이 지금까지도 저희 집에 켜있다는 건데요. 트리플 A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다 닳으면 다시 충전해서 넣어주고 충전기에 충전하고 교체해주고. 참고로 저희 집은 무교인데 거의 이 정도면 무슨 신당을 하나 차려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등불 켜기에 진심이신데요. 신기하게도 집에 가면 하루도 빠짐없이 이 등불이 켜있고요. 예비 배터리는 항상 충전기에 꽂혀 있습니다. 죽어나간 배터리가 진짜 한둘도 아닌데 이쯤 되면 엄마가 곰돌이한테 뭔가 그... 아, 말 조심해야 돼. 그런 게 아닌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 곰돌이가 들고 있는 등불 결판을 내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곰돌이한테 빼앗아온 이 등불입니다. 이게 뭐라고 2년 넘게 켜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귀찮지도 않은가 봐. 이 트리플 A 배터리 두 개가 들어가는데 뚜껑을 닫고 밑에 스위치를 켜주면 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여기 불빛 보이시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건데 이 배터리 두 개 해봐야 용량이 얼마나 되겠냐고. 이 배터리를 이거 빼기도 힘들어. 배터리 빼서 이 충전 배터리를 충전기에 꽂았다가 배터리 충전했던 것도 여기다 새 거 꽂았다가 불 잘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다시 걸어놓고. 이게 거의 종교 아닌가. 근데 걸어놓으면 예쁘긴 하거든요. 무슨 마음에서 걸어놓는지는 알겠어요. 고방전 배터리인데 그냥 등불 켜는데 쓰고 있으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죽어간 배터리가 한둘이 아니야. 거의 한 3, 4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타입C로 충전해서 쓸 수 있게 충전식으로 만들어주자 해서 마음 먹은 지 저도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오늘에서야 이걸 탈취해 왔습니다. 구조를 보면 짠, 이게 본체예요. 이게, 이거는 프레임이고. 트리플 A 두 개니까 얘도 벌써 죽어가려고 그러네. 아무튼 1.5V 배터리 두 개니까 여기 3V죠? 3V가 가해지면 되는 거고 이거 별거 없습니다. PCB 기판 진짜 조그만 거 하나 있고 스위치 하나 있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3V의 전력만 들어가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 있잖아요. 18650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렇게 해줄까 했는데 얘도 아까운 거 같고 예전에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잔뜩 사놨었어요. 배터리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빨강색 플러스 검은색 마이너스 전선만 이렇게 딱 갖다 대주면 짠, 불 들어오죠. 구조는 진짜 단순해요. 여기다가 배터리를 이렇게 달아서 땅. 대부분 USB를 꽂아서 사용하는 제품들이나 5V 정도 들어가는 제품들은 보세요, 이게 뭐냐면 자, 불 들어와서 빛 반사해서 불이 막 이글이글 타는 것처럼 표현을 해주는 그런 장난감인데 저게 뭐야 싶으셨죠? 이거예요. 이거 배터리 연결했다 치고 이거 아시죠? 벽난로 장난감. 지금 밝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건데 DC 전원 들어가거나 1.5V 큰 배터리, D형 배터리였나요? 그거 두 개 들어가고 스위치 달려있죠? 이런 구조예요. 이런 식의 장난감들은 다 배터리를 내장해서 배터리 충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먹었을 때 이렇게 배터리를 많이 사놨거든요. 누가 보면 테러범인 줄 알겠는데? 이렇게 생긴 거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 아니면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이런 걸 활용해줘도 되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뭐 청소기에도 들어가고 뭐 여러 군데 되게 많이 쓰이고 있죠. 완구에도 들어가고 킥보드에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알맹이들이 밑에 들어가면은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리튬 폴리머 배터리로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자, 배터리를 넣어주는 건 넣어주는 건데 충전 배터리잖아요. 그럼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충전을 어떻게 해주냐. 네, 타입C로 5V 1A를 받아서 배터리를 충전해주고 전원을 공급해줄 수 있는 충전 모듈인데요. 이거 10개 해서 3,000원?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이 배터리는 1,000원에 샀던 것 같아요. 1,000원?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2,000원? 다 뭐 몇천원씩 했던 것 같아요. 배터리를 연결해주고 밑에다가 달아줄 겁니다. 그럼 더 이상 불편하게 트리플 A 배터리 충전하고 충전 갈아 끼우고 뭐 이렇게 신당 모시듯이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또 모르잖아. 우리 엄마가 뭐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 배터리 교체하는 이거를 즐기고 계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원상복귀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최대한 기존 거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 보조 배터리 형식으로 정말 추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여기 밑을 확장하자 해서 3D 프린터로 수치 재서 설계를 할 것도 없죠. 그냥 간단하게 사각형 몇 개 그려서 3D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에 딱 꽂아주면 티 안 나죠. 이 밑 공간이 생기고 여기 밑에는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배터리 넣고 충전 모듈 넣고 완성을 할 건데, 충전을 또 해야 되는데 충전 구멍이 없네. 그래서 여기 충전 구멍을 만들어 줬죠. 충전 구멍을 만들어 줬는데 이걸 이렇게 가려버리면 여기 껐다 켰다 스위치가 안쪽에 있는데 또 고민을 했죠. 여기 옆에 구멍 보이시죠? 뭘 했겠어요? 스위치를 달아야지. 그래서 여기 타입C 충전 구멍도 좀 넓혀주고 스위치를 넣을 건데, 내가 스위치가 어딨어. 그래서 재활용장에 갑니다. 재활용장에 가서 USB 스피커나 좀 싼 마이 스피커들 보면 전원 버튼 이제 똑딱 하고 키잖아요. 그래서 이 똑딱이 스위치를 쓰려고 이 기판을 주워 왔습니다. 3D 프린터로 출력을 했고, 여기 버튼도 아까 이 기판에서 떼낸 스위치 위치 재서 여기다가 해서 스위치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고정하냐? 그냥 본드로 붙일 거예요. 그런 것까지 설계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뒷모습은 이렇게 들어갈 거고, 충전 모듈이랑 참고로 이 충전 모듈은 이거 하나만 쓸 거예요. 배터리 적당한 거 하나 넣고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구성은 이게 끝이에요. 이거랑 이거랑 스위치 달아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 만듦새가 별로야. 다 구부려가지고 만들고, 여기 이음새 그냥 철판으로 대충 납땜해서 페인트 칠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안 들어갑니다. 수치를 정확히 재면 오히려 안 들어가요. 자, 그럼 초음파 커팅기로 조금 테두리를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는 부분일수록 마감이 좋아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랜턴에 보조 배터리를 추가하면 최종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좀 넓어지긴 했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USB로 충전하고 스위치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마음이 평온하죠. 색은 좀 안 맞는데 어차피 안 보여요. 아까 안 보이는 데를 좀 디테일하게 하라고. 누구야? 모르겠고. 모듈에다가 나비랑 여기 배터리 중에서 좀 딱 저 랜턴용으로 쓰려고 용량을 좀 크게 사놓은 게 있는데, 이게 6000mAh짜리 배터리고 3.8V 나와요. 전압이 높은데 그래도 뭐 연결을 해줄 건데, 보시면 회로도를 찾아서 보셔도 되고, 기판에 배터리 플러스 배터리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러면 끝! 되게 쉽죠? 이 상태가 되면 배터리 충전이 되는 거예요. 이 USB 단자에 이걸 꽂으면 빨간불 들어왔죠? 이제 배터리 충전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충전 다 되면 여기서 파란불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충전 모듈이랑 배터리 연결은 끝났고, 여기서 나오는 전선 두 가닥을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다가 딱 연결만 해주면 충전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적당한 전선이... 이 스피커에서 뜯어온 부품을, 이게 또 분리형 커넥터라 땅. 얼마나 좋아. 얘는 여기다가 연결해주고 얘는 여기에 연결해주면 끝. 이런 데는 납이 잘 안 묻거든요. 코팅이 돼 있어서. 그러면 통진을 살짝 퍼서 묻혀주면 납이 진짜 잘 묻습니다. 납 묻었고, 자세히 보시면 납 묻었죠. 자,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됐죠. 플러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딱 불이 들어온다. 근데 1.5V 배터리 두 개가 3V인데 정작 여기 볼트 값을 재보면 거의 3.8, 3.9V가 나오면 그래도 5V는 5V거든요. LED니까 낮으면 모를까 이렇게 계속해서 고전압이 밀고 들어오면은 언젠간 고장 나겠죠. 24시간 켜놓는 거니까 그래도 3V를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이 스피커 부품에서 다이오드가 있거든요. 다이오드 하나당 전압이 강하가 돼요.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이 맞는 기판에다가 다이오드 3개를 직렬을 했거든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원가를 만들었어요. 뭐 원가라고 하기도 좀 민망한데. 그러면 마이너스 찍으면 원래 3.8V가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 찍고 마이너스 끝단 찍으면 3.2V. 점점 떨어지죠? 다이오드 하나당 강압값이 있어서 여긴 3.6, 여긴 3.4, 여기는 3.2.
점점 떨어지죠. 하나를 거칠 때마다 깎이는 거예요. 뭐 대충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설명은 끝났으니까 후다닥 조립을 해보고. 참고로 글루건이 녹는 점이 90도 정도에서 녹는다 그래요. 꼴랑 LED 하나 켜는데 90도가 넘어간다? 그럼 우리 집이 아무리 더워봐야 90도가 넘어간다? 아, 제가 먼저 죽어 있겠죠. 그리고 이 기판도 글루건으로 붙일 거예요. 처음에 나오는 글루건은 뜨겁기는 한데 그렇게 막 엄청 뜨겁진 않아서 만질만한 정도긴 하잖아. 화상 입을 정도 아닌데 뜨거워요. 건강엔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꼭 환기를 해주시던가 납 흡입기 같은 거 하나 두고 하세요. 짠. 약간 이거 얼핏 보면 사제폭탄 같은데 충전 중이거든요. 타입C로 충전 중이고, 안쪽 마감은 그냥 글루건으로 하고 안 닿았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은 캡톤 테이프로, 내열 테이프로 그냥 발라놓은 상태고요. 배터리는 양면 테이프를 발라놨는데 양면 테이프가 좀 오래돼서 그런지 중앙 맞추려고 이 밑부분에 3D 프린터 출력물 그냥 잘라서 붙여줬고요. 대부분 마감은 여기 보시듯이 다 글루건으로, 버튼은 그러니까 여기 전압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전압이 꺼지고, 말 그대로 이거 보조 배터리예요. 다행히 글루건으로 좀 떡칠을 해놔서 잘 안 밀리는데, 타입C 케이블로 충전을 꽂으면 빨간불 들어오죠. 빛이 좀 비치기 때문에 충전이 됐는지 완충인지 아닌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트리플A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선 연결하고 커넥터 끼워놨고, 대신에 전선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모서리 한쪽 잘라줬고요. 여기 전선 두 가닥 나왔죠. 스위치는 본체 쪽은 항상 ON으로 맞춰놓고 대신에 전원 공급 장치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전원이 공급되면 켜지고 꺼지고 극성 맞춰서 연결해주고, 불 들어왔죠? 누르면 꺼지고, 누르면 또 켜지고. 6000mAh면 꽤 큰 용량이기 때문에 수거도 좀 덜겠고, 만약에 배터리가 다 닳았다 이 상태에서 USB 충전, 타입C 충전 지원하니까 모자서 충전하면 되겠죠? 편해졌어요. 그리고 충전하러 가기 귀찮으면 그냥 보조배터리 연결해서 보조배터리 물려서 상시 전원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뭐 언젠가 충전이 돼 있긴 하겠죠. 아무튼 이런 DIY는 되게 쉬운 편에 속하거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서 충전 배터리를 사용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아예 내장 배터리 하나 탑재하고 충전 모듈, 배터리, 이건 이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가 되는 거고, 여기서 전원을 공급해서 동작시킬 뭔가가 있다면 그냥 배터리로 동작하는 제품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제품들보다 배터리 팩이 용량도 훨씬 많고, 충전도 이제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입C 케이블로 충전이 가능하니까 한 번쯤 시간 내서 공부하고 만들어 보시는 것도 유익할 거라고 생각되네요. 그럼 오늘 소꿉놀이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 DIY는 만들 땐 좋은데 내가 만든 거라 불안해. 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